노동계에서는 해마다 사망 사고가 많이 발생한 사업장을 최악의 살인 기업으로 선정해 오고 있습니다. 불명예스러운 대상에 올해는 창원시가 선정됐는데요. 이렇게 기업이 아닌 지자체가 선정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선영 기자입니다. 소방관들이 맨홀 안으로 들어가 무언가를 밧줄로 끌어냅니다. 당긴다. 둘, 셋. 지난해 9월 창원시가 관리하는 김해의 한 오수관에서 작업하던 두 명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숨졌습니다. 이 사고 한 달여 전 창원의 한 어시장에서도 차양막 보수 작업을 하러 리프트에 탑승했던 노동자가 약 8m 높이에서 떨어져 숨졌습니다. 이 계약을 우리가 입찰 해서 업체를 정해가지고 계약을 하고 하도를 주고 이런 게 아니고요. 지하층에 단가 계약돼 있는 물품을 우리가 납품 요구를 해서 현장 설치도록. 노동계에선 창원시가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아 두 건의 사망사고로 3명이 숨졌다며 경남 지역 최악의 살인기업 대상에 창원시를 선정했습니다. 원청해야 할 기본적 조치도 하지 않았다. 또한 창원시청은 중대재해 발생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도 않았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지난 2006년부터 해마다 최악의 살인기업을 선정해 발표하고 있습니다. 경남 지역 최악의 살인기업 대상에 지자체가 선정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해 뭐 안전사고가 발생한 것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올해부터는 그 계약 전에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받아 그 평가를 실시해서 그 기준 점수 이상의 대상이 되는 업체를 선정했어. 대상 후보에 이름을 올린 지자체는 또 있습니다. 역시 오수갈로에서 노동자 두 명이 숨진 사고가 났던 김해시입니다. 노동계에선 일반 기업이 아닌 지자체 두 곳이 후보로 선정된 건 더욱 참담한 결과라고 지적했습니다. 질식 중대재해는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재해다. 도급 계획을 세우고 과업 지시서를 작성하고 업체를 선정할 때 위험 관리를 진행하는지에 대한 점검만 했더라도. 중대재해는 해마다 계속되는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파악하고 있는 지난 한 해 동안 경남에서 숨진 노동자만 모두 47명입니다. MBC 뉴스 이선영입니다.